노인옥기 카복시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 알로 표시하는 그 잔기, 곁가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플러스 전환을 된다. 플러스 전환을. 이 녀석이 수소 이온을 받고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죠?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염기성 아미노산에 의리신, 아르기닌 또는 아르지닌이라고 하기도 해요. 발음상. 그리고 히스티딘. 모두 암기해야 돼요. 자, 산성 아미노산은 산자로 끝나니까 어렵지 않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그리고 염기성 아미노산 리아히라고 요새 리아히 앞서 따서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아르기닌 또는 아르지닌 그리고 히스틴. 자, 그럼 이제 아미노산이 그 곁가지의 종류, 곁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를 띠는 녀석들도 있고, 그럼 전하를 띠지 않는 녀석들도 있겠죠. 그럼 전하를 띠지 않는 녀석들은 극성인 녀석도 있고 무극성인 녀석도 있고. 그래서 극성인 녀석들을 보면, 자, 극성 아미노산, 극성 아미노산. 자, 극성 아미노산은 OH끼를 갖는 거. 아까 얘기했지? 또 SH끼를 갖는 거. 시험에, 우리 실제 시험에, 서울시 시험에 그 구조식을 가르쳐주고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 물론 이름도 별도로 외워야 되고, 이름만 가지고 시험 출제된 것도 있고, 출제된 적도 있고, 구조식을 그려주고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끝부분에 그러니까 OH끼나 SH끼가 노출돼 있다. 그러면 극성 아미노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NH2 가지고 있으면 NH2 가지고 있으면 역시 NH2 극성 아미노산. 암모니아가 우리 배웠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울 때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지. 그냥 물론 NH2 갖고 있다 극성 아미노산 외워도 되지만 암모니아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분자죠. 물에 무제한 잘 녹는다 그랬지. 그럼 거기서 수소 이온이라는 게 수소가 하나 떨어져나고 이런 형태가 되었어. 그럼 극성이겠어 무극성이겠어. 극성 됐죠. 자, 화면 봅니다. 자, 여기. 자, 지금 탄소의 기본, 다시 아미노산의 기본 골격, 탄소, 수소, 아미노키 카복스키. 지금 여기는 이온화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부분이고, 이 부분. NH2. 극성. 그럼 나머지 뭐겠어? 나머지 무극성. 자, 나머지 무극성. 자, 여기 H 가지고 있다, CH3 갖고 있다. CH4가 무극성이야. 그럼 CH3 무극성. CH3 벤젠구리. 여기 지금 H가 다 달리는 생략도 있죠. H 있으면 무극성. 그럼 여기 다 H니까 무극성. 벤젠고리 갖고 있는 거 무극성. 그죠? CH2. 그런데 CH4에서 2H 두 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무극성. 그죠? 이렇게 구조식을 보고도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구조식을 보면 전하를 띠는 녀석들은 전하 표시가 되어 있죠. COOH. 물론 이 COOH에서 카복시